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무신정권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우리 전체 정치사 중에서 세 번째 파트 들어가죠, 그쵸? 뭐, 일단 개요는 딱히 잡을 건 없고요. 곧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라고 말했었죠.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요,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정변이라는 단어 이제 몇번 듣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적인 변동.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 변동, 쿠데타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기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70년이에요. 1170년.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짚어볼 거는요,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을까? 요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짚어줄 수 있는 건 이제 무신들의 차별입니다. 고려 사회가 워낙 오랫동안 무신들에 대해서 차별해 왔었어요. 특히나 앞서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문신들을 숭상하고 무신들을 차별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숭문천무라고 합니다. 문신을 숭상하고 무를 천하게 낮게 대우하더라 이런 거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쭉 지속이 됐는데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알 만한 증거들이 있어요. 일단 고려는 과거제를 시행했지만 묵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한 적이 없더라라고 말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제 마지막 쪽에 배웠었던 임금 중에요, 예종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종이라고 혹시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종 시기에 잠깐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묵과를 거의 실시한 적이 없고, 또 무신들 같은 경우요, 군인들이죠. 이들 같은 경우요,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고려 같은 경우는 전체 품계가 몇 개로 나뉘었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나눕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1에서부터 이제 9 공무원 있는 것처럼 9로 나뉘어지는데 대신에 그 안에 다시 정종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정1품, 종1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9품, 종9품 모두 18개 품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일단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9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무신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가도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면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정3품. 정3품 최고자를 뭐라고 하냐면 상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 중에서 가장 높다. 상장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꿔 표현하자면 어디가 안 된다? 2품 이상. 승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중앙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에서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이제 중앙 정치 조직 중에 중서문화성이 있었고, 그 중서문화성에서도 2품 이상 되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중추원에서도 2품 이상 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국방과 관련돼서 중요 문제를 논의할 때 어디에서 만난다? 도병마사에서 만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 뭐 발사한대더라, 아니면 핵무기 실험한대더라 이랬을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것처럼 도병마사도 열리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2품 이상만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중대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뭐할 수가 없었다? 참석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시대 대표적인 장군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감찬. 이게 대표적이죠. 근데 그 강감찬은요, 무신 아니에요. 문신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문신이에요. 근데 워낙 병서를 잘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윤관이라는 사람 살짝 언급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진족과 관련돼서 윤관 나왔었잖아요. 그 윤관도 마찬가지로 문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군인들은 누구의 지금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된다? 문신들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이제 뭐 원사님이라든지 하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급 군인들. 이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 복무를 했으니까 토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린 그 토지를 바로 뭐라고 했냐면 군인전이라고 했는데 그 군인전이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종 미지급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자, 전체적인 사회 구조 자체가 무신 차별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의종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다음에 즉위하는 게 이제 의종이 되는데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예종, 인종, 의종 순서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름 자체가 예인의, 예인의 순서입니다. 근데 이 의종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요 나름 그래도 문벌 귀족을 견제하면서 열심히 정치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측근 세력들도 키우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문벌 귀족의 세력이 너무나 공고하다 보니까 그의 뜻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했겠죠. 좌절하고 난 사람들은 꼭 똑같은 길을 가더라고요. 술 먹고 놀기를 너무 좋아요.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정사를 돌보진 않고요. 맨날 놀러 다녀요. 기록에 보면 3일에 한번 정도는 궁궐 밖을 나가서 맨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측근들 끼고 맨날 노는 거고요. 그놀 때마다 호위무사들, 그 광경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무신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쉬어가지고요. 왕과 문신들이 노는 거 지켜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보현으로 또 행차를 나간대요. 결국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의종을 이제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께서 설득을 당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던 이 무신들이 100년 동안 권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무신들의 권력을 잡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자체는 무신정변이라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100년 동안 권력을 잡은 그것이 이제 무신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무신정권기 때의 모습을 볼 텐데요. 일단 미리 하나 조심할 거는요. 우리는 이 시기 왕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있었죠. 고려는 왕조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시성을 가진 왕족들이 쭉왕 이어가는 건 맞아요. 이때도 명종, 희종, 강종, 고종. 들어만 두세요. 명종, 희종, 강종, 고종. 이런 왕들 계속 등장합니다. 단, 이때 왕들은요, 실권이 별로 없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이 왕들이 아니라 당시 최고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무신 집권자가 누구였었는지 그에 대해서 주목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는 이 무신 집권자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물이 좀 많이 나와요. 10명이 등장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쭉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마지막에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무신정변 일으켰던 사람 있죠? 그가 바로 정중부입니다. 당시 그가 이제 누구냐면 상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하급제 군인이었던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설득합니다. 왕이 보현안에 행차했을 때, 그때 계기를 삼아가지고 쿠데타 일으켜보자 라고 설득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초기에 이 무신 정권은요,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정중부는 이의방을 죽이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조금 복잡했고요. 근데 이 정중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쿠데타 일으키려다 보니까, 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무신이요, 정중부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경대승이에요. 경대승이 20대 젊은 나이에 상장군 출신이었던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는 오래 살지 못해요. 오늘 갑자기 뭐 일설에 따르면 꿈에 정중부가 나타나서 네 이런 하고 혼내겠대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5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의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의민에 대해서 일단 주목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인데 그에 대해서 주목을 해준다. 왜? 그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요? 아니면 그가 뭐 엄청난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요, 그의 출신 성분 때문이에요. 그는 아버지가요, 소금장수입니다. 엄마는 절의 노비였어요. 그럼 그의 신분은 뭘것 같습니까?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천민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 천민 출신이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때로는 왕을 더 압도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무신 집권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민이었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있어?
아, 그렇다는 것은 고려 사회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고대 신라보다는 신분에서 뭔가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롭구나.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육두품 출신 중에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진골로 신분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아니면 육두품 출신이었지만 그 육두품의 신분 자체를 깬건 아니지만 그가 최고의 뭐 수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아주 폐쇄적인 성향이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나는데 고려에서는 천민 출신이었는데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됐대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열려 있었던 사회가 고려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바꿔 표현해 보자면 다른 천민들은요, 이의민이 우리 옆 동네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겠죠, 그쵸?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고려는요, 신분제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 일단 파악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엄마의 신분이 달랐죠. 근데 결국 그래서 결혼은 누가 됐어요? 천민 됐어요. 그래서 이 천민 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양측 부모가 다 천민이 아니어도 한 명의 부모만 천민이어도 신분이 자동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일천, 즉천이라고 합니다. 일천, 즉천. 한 부모만 천민이어도 자식은 자동으로 천민이 된다. 되시겠죠? 이런 모습을 일단 고려 사회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너무 많은 권력을 잡고 있는 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옛날부터 나름대로 괜찮았었던 무신 집안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결국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최충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최충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요. 일단 최충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10명의 무신 집권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이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이 워낙 안정되게 권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시기는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무신 정권기는 좀 불안정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게 공부하겠지만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뭐각 지방에서 반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신 물러가라 이러면서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저항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최충헌이 권력을 제대로 잡으면서부터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충헌의 아들, 그 밑으로 가는 아들까지 4대에 걸쳐서 그 최씨 집안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뭐냐면 가장 무신 정권 중에서 안정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됐죠? 근데 최충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잡았는지, 특히 이때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기 때문인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옆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요, 두 가지만 제가 먼저 언급을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아까 이의민 말씀드렸죠. 근데 이의민이 기왕이면 본인이 이제 천민 출신이었으니까 어려운 생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집권자가 됐더라면, 저 같으면,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금도 깎아준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많이 수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뭐 집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네 땅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논과 밭도 되게 많이 빼앗아 버리고요. 남의 부인도 겁탈하고. 하여튼 나쁜 짓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요. 그 이전에도 양상만 다를 뿐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벌 귀족들의 권력을 잡고 있다가 무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집권자가 바뀌면 그 밑에선 여러 관리들도 다 물갈이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다양한 공기업의 수장들 다 교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양상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가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신들이 많이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문벌기 좋기 때 세금 많이 뜯겼으니까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 무신들, 그동안 같이 서러움을 당했던 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잘 통치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반대로 갑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백성들 수탈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동안 충당하지 못했던 각종 재산들을 백성 수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이민 시기 때 더욱더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충원은 이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제가 10개의 제안서를 올릴 테니 이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봉사 10조라고 해요. 됐나요? 그 봉사 10조 내용을 보면요. 다 좋은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백성 수탈, 그거 금지시킵시다. 그리고 탐관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탐관오리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부패한 지방관들 있죠. 그들 처벌합시다. 그리고 또 문벌 귀족들과 손잡고 있었던 불교종파 있잖아요. 특히나 교종파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또 승려들이요. 돈 맛을 너무 알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고리대금업자. 네,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고리대금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1,000원 빌려줘라고 했을 때 알았어. 다음날에는 1,200원으로 갚아. 그 다음날에는 1,400원으로 갚아. 그 다음날에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자 많이 붙이는 거잖아요. 네, 승려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돈 맛을 보다 보니까. 드셨어요. 그래서 사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승려들이 하는 그런 고리대금업도 못하게 하십시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좋은 소리 했죠. 그쵸? 근데 문제는 그 이후 그가 권력을 잡으면서 오히려 대농장, 사병은 더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걸 통해서, 아, 그 시대에 그만큼 상황이 백성들 살아가기 좀 어려웠겠구나. 문벌 귀족에 이어서 무신들도 백성을 수탈했구나. 사원에서 고리대금업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잘 지켜졌다고 이해하시는 건 아닙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당시 불교 내부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승려들이 참선하거나 열심히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귀족들과 손잡아가지고 맨날 우리 나 도와주는 귀족 나중에 극락 왕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술 같은 거 만들어 갖다 판다거나 이런 행동만 계속하다 보니까 불교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자성의 목소리의 중심에 있었던 승려가 바로 누구냐면 진누리예요. 자, 바로 여기서요. 우리 역세를 주름잡았던 내부의 승려가 다 출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의사. 우리가 일단 고대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 진누리까지 언급합니다. 의천, 진누리. 단, 의천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기 시기 때 대표적인 승려가 되겠고요. 진울 같은 경우는 무신정권기 때 대표적인 승려가 됩니다.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불교사 정리를 할 때 이분들의 이야기가 쫙쫙쫙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울 같은 경우 이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결사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불교 정화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래 맞아 맞아 지금 진울의 입장에 우리 동의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자 최충원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면서 진울을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불교 종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조계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잘 몰라도 내 종교가 크리스트교라고 해도 조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요. 꼭 방송에서 나오는 그 절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조계사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계종 밑에 있는 많은 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절이 바로 조계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불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조계종이니까 그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이 진율이고 그가 창시하는데 최충원이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문벌 귀족이 손잡고 있었던 나머지 불교 세력을 억압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진우를 후원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의 공고했었던 권력은 그의 아들 때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는데 무신정권 시기 때 외부에서 어느 유목민족이 성장한다고요? 몽골족이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했었던 몽골족과 결국 고려가 대립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최후 시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강화도 천도하면서 급하게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마지막 최후의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였냐면 김준, 임년, 임유. 이름만 들어보세요.
김준, 임년, 임유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시기까지 예, 몽골족과 계속 대항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몽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대몽항쟁에서 그들이 패배하면서 무신정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다시 한번 갈게요. 이 무신정권 100년의 역사를 볼 때는 왕이 아니라 그 당시 명종이 무슨 일을 했고 희종, 강종, 고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신 집권자 시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파악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사람은요. 이 다섯 명이에요. 특히.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다섯 명. 이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팀들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덧붙여야 되는 내용이 있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최씨 집안이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이나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건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단순하게 힘만 세서? 아니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무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권력기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기구. 이제 무신들이요, 세금 얼마나 거둘지, 법을 무엇으로 바꿀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런 거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정치기구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무신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용했었던 정치기구는 중방이라는 겁니다. 중방. 이 중방 같은 경우는요, 이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 되겠네요. 고려의 중앙군을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이군육이다라고 불러줬었죠. 그렇죠? 이군육이. 그 이군육이에 가면 상장군, 대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신들의 최고 이제 장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조직체가 바로 중방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방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최충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직 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 교정도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정도감의 최고 자리가 교정별감인데 당연히 최충원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 나라의 많은 일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일단 나라 운영하는데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조세를 징수하는 것도 시작해서 사람 뽑는 것, 모든 일들을 요쪽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마지막 시기까지 교정도감이 최고의 권력기구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최우는요, 조직을 또 더 신설을 해요. 두 개가 나는데요. 하나가 일단 정방이 있어요. 또 하나가 서방이라고 있어요. 이 정방이라고 하는 건요, 이 중에서도 어떤 업무만 담당을 하는 조직인 거냐면 인사 업무만 담당합니다. 인사, 그러니까 사람 뽑는 거. 원래 고려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 군인을 뽑는다 그러면 병부에서 담당해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직 공무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부, 행자부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병부와 이부가 하고 있던 이 인사 업무를 정방이 다 관할을 해버려요. 물론 그전에도요, 최충원한테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예 정방이라는 조직을 자기 집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관리들 자기 마음대로 뽑게 되는 거고요. 이 서방, 서방이라고 하는 건요, 문신들의 숙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숙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숙직 아시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룻밤 자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제 하루 자게 되는 거예요. 숙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숙의라고 하는 거는요, 궁궐에 머물면서 궁궐을 지키면서 뭐 머무르게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업무를 누구에게 담당하게 했냐면요, 문신들에게 담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서요, 무신들만 등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문과 무가 다 균형이 이루어져. 일반적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군인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나 최후 시기 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몽골족. 네, 몽골족과 이제 물론 싸우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중간중간에 외교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무신들은 역량이 아직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외교문서 작성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서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에서는 사람을 뽑고 서방에서는 그 중에서 문신들을 등용해서 자문 같은 거 들으면서 수기를 시켜두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등용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규보입니다.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터이니까 이규보. 이규보. 이름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군사조직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다섯 인물을 말했었죠. 정중부, 경디승, 이유민, 최충원, 최우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20대 젊은 나이에 권력 잡아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경대승이었어요.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중부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잡을 때 일반 병사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았던 건데 경대승 같은 경우는 아니 일반 병사 말고 내가 월급 주는 별도의 병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도방이다 라고 불러줘요. 됐나요? 처음에 한 1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경대승은 평생 때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먹고 같이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산이 되었지만 나중에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거 꽤 괜찮은 조직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제 일종의 호위무사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충원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원래는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을 3,000명으로 늘려요. 어마하게 커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방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 개인 보디가드다라고 해서 사병, 사사로 사진을 써서 이제 사병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다가 최우 또 나옵니다. 최우시게 되면요. 군대가 조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조직은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바로 뭐냐? 삼별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삼별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언제 들어봤냐면 몽골과 싸우는 그 40년간의 이야기 나올 때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군대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도 개경에 도둑이 너무나 많구나. 치안이 불안정하다 해서 그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것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야별초라고 해서 밤에 그 질서를 안정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놨다가 이것이 나중에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어졌다가 몽골과 항쟁하는 과정 속에서요. 몽골한테 이제 잡혔다가 탈출하는 우리 동포들 있겠죠. 고려인들 있겠죠. 그들을 모아서 별도의 군대를 만들어요. 이거 바로 신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 우별초, 낮죠? 신의군. 모두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삼별초라고 불려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수도 개경에 있는 도둑을 방지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국가 소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활약되는 걸 보면 최 씨 집안의 개인 사병의 성격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신 정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어디 가려고 하냐면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삼별초입니다. 그들은요 강화도 떠나서 제주도까지 옮겨가요. 배 타고 다녀가면서 끝까지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항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삼별초라는 조직 자체를 만들었던 건 최씨 집안이죠. 그들에게 월급을 줬던 것도 이 최씨 집안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너진 와중에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이들을 반겨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기본적으로 최씨 집안의 군사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병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게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요.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별로 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는 되게 부담돼요. 왜냐면 중방, 정방, 서방, 도방, 방자만 들어간 게 4개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암기하려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험은요. 대충 알아서 절대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 누가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 도방이 군사 조직인 건 알겠는데 최충원이 처음으로 만들었어. 틀립니다. 경대승이 만들었다가 최충원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닌데도 계속 설명을 자꾸 덧붙여주는 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한 명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이 많은 조직 중에서 최씨 집안이 이용했었던 조직과면 적어도 중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중방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교정도감을 만들었으니까 최씨 집안 하면 교정도감에다가 정방, 서방에다가 도방을 부활시켜 놨었죠. 삼별초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묶어주는 겁니다.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줘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제가 앞서서 여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성씨도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기로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라고 했었죠.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정권 자체가 불안정해졌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 거 세 번째 묶어가겠습니다. 사회의 동요. 자, 특히나 이런 사회 동요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누가 등장하기 이전 최충원 등장 이전 시기 때 특히나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무슨 난, 무슨 무슨 난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름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보당의 난이라는 것도 있고요. 조의총이라는 난인 것도 있고요. 망이 망소의 난이라는 것도 있고 김삼이와 효심이 일으키는 난도 있고요. 만적이 일으키는 난도 있어요. 우리가 신라 하대 때 있잖아요. 많은 농민 봉기 이래로 이렇게 많은 난을 동시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때 동시에 막 나타나요. 이거 말고도 원래 한 요거 배만큼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것만 나시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김보당, 조희총, 망이망소이, 김삼이 효심, 만적의 난.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동시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명칭만 딱 본다 하더라도 난의 성격을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봤더니 김보당이나 조희총 같은 경우는 성이 있죠. 망이 망소이는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싶을 정도로 느낌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김삼이 같은 경우는 성이 있긴 하지만요. 이미 몰락한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민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효심, 성이 없고요. 만적,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평민이거나 아니면 천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이 있다, 나름대로 이제 귀족 출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격을 묶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묶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난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신이 지금 권력 잡았잖아요. 그 무신 정권 자체에 지금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글씨가 제대로 보이세요? 무신 정권의 집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더라. 조희총 같은 경우는 출신 자체가 문신이에요. 자, 문신이니까 당연히 무신들이 쿠데타 일으킨 거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쿠데타 과정 속에서 의종이 폐위됐거든요. 그는 의종을 다시 복위하겠다라면서 일으켰습니다. 결과는요, 실패로 끝납니다. 되셨어요? 조희총 같은 경우 조심하세요. 그는 문신은 아니고요, 무신인 겁니다. 단, 그의 근거지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거지가 어디냐? 서경이에요. 서경. 여러분 이 서경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어디였었냐면 평양이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강성했었었고 고려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도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서경이라고 명명하면서 앞으로 왕들아 100일 이상 머물러라 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들 지역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서경은 위치적으로 보면 대동강 쪽에 있어요. 근데 고려는 영토를 나눠서 통치를 할 때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는 도라고 해서 일반 구역을 통치를 했고요.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국경선 바로 밑에 있잖아요.
또 거란이다, 여우친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군사적인 구역으로서 개라고 해서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5도 양제 체제였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강건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데다가 양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사도 좀 많은 조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조위총이 뭐냐? 서경유수였습니다. 나름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 딱 봤더니 아니 지금 수도 개경에서 무신들의 난이 일어났고 권력을 잡았대. 근데 보자니 지금 이민이 권력을 잡았는데 얘네 지금 뭐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막 죽여가면서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러면서 군대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2년 넘도록 이들의 세력이 위쪽에 상당히 강성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망이 망소의 난이나 김삼이 효심의 난은요, 전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조세 수탈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특히나 망이 망소이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 공주명학소. 공주명학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라고 하면 향부곡소.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긴 하지만 하층 평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에 갖다 바치고 그럼 또 떨어진 양이 있으면 또 만들어 또 갖다 바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군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요.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라냐. 알았어. 그렇다면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줄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고려 이제 후기가 되면서 향부곡소가 많이 사라져요. 조금씩 이제 승격이 되고요. 조선시대가 되면 향부곡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향부곡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구역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그러니까 전쟁 끝내고 난 다음에 왜 신라에 복속되기를 끝까지 거부했니? 이러면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확대된 것은 고려시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사라지는데 그런 사라지는 모습이 이때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김삼이와 효심은요. 각자 따로 난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청도 지방, 그 소싸움 되게 유명한 청도 쪽에서 이쪽은 이제 밀양 쪽에서 각각 난을 일으켰다가 인접 세력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손을 잡았더라. 그래서 이들 세력이 대단히 컸었나 봐요. 경상도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사용력이 상당히 컸었던 그러한 농민 저항 운동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두드러지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라고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야 이제 고려가 아니라 신라. 경상도 땅이니까 신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신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니? 이런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서경 지역에서요. 고구려 부흥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담양 지역에서는 백제를 새로 세우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것을 달리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무신 정권 때 일어났었던 뭐 농민군들의 움직임 속에는 삼국을 부흥하겠다는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에서 삼국 부흥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만적의 난이 있는데요. 이 만적은요. 최충원의 개인 노비예요. 그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자기와 같은 그런 사노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보니까 저기 이은인과 같은 그런 천민들도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라고는 왜 맨날 주인의 채찍 아래에서 시달려야 되는 거지? 우리도 좋은 때만 만나면 왕우장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우장상. 왕우장상이라는 게요. 왕가. 후라는 게 제후를 말합니다. 장은 장군을 말하고요. 재는 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재후나 장군이나 재상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때를 잘 만나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우장상에는 씨가 따로 있겠느냐? 왕우장상에는 씨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만적이 한 이야기구나. 물론 그것도 만적이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가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개경에 있었던 노비들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했냐? 아, 우리도 신분, 천민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싶다. 운동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물론 비록 실패로 끝나서 만정을 비롯한 그의 동지들이 다 강물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신분이라고 하는 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네, 그렇게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항 움직임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신분 해방 운동을 천민들이 일으켰더라.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 동요에서 그 성향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교종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종 승려들은 누구랑 손잡고 있었다고요? 문벌 귀족들.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신 정권의 집권 그 자체를 반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전주 관노의 난이다. 그러면, 아,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도 이 시기 때 난을 일으켰구나. 그냥 명칭만 그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무신 정권기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인 정치 조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또 하나 중요하게 파악해 두셔야 되냐면요, 순서입니다. 순서. 특히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문벌 귀족 사회가 무신 정권 넘어올 때 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예인의 중에서 언제 특히 많이 확인해 봤었어요? 인종 때 많이 확인해 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종 시기 때 이자겸의 난으로 왕과 문벌 귀족이 충돌하더라. 그리고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함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시도했었더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자겸의 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왔어요. 이 서경천도 운동 결국 누구로 인해서 진압이 됐습니까?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김부식은 이거 진압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편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편찬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무신 정권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 거고요. 무신 정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 동요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이 중에서 하나만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신 정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 사건 나왔어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중에 하나. 되셨죠? 실제로 이미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험은요. 예전에 나왔던 거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죠?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형태만 살짝 바꿔서. 되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고려 전체 정치사 중에서요. 4개의 시간이 끝났어요. 정치사 파트가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전체 5개를 나눠본 데서 그중에서 2개 파트가 남아있죠? 다음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